아빠. 아무튼 요걸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오늘 또 시간 관계상 에? 자 그럼 사이언스 7 봐. 자 만약에 과학자들이 믿는다라면 뭘 믿어? 어떤 가정이 사실이라고 믿는다면, 어떤 가정이 뭐라고? 사실이라고 믿는다면, 그러나 발견을 해. 뭘 발견을 해? 컨트라딕팅은 모순되는 증거를 발견한다면 그때 과학정신에 따라서 그 가정, 그 밑에 그 가정은 모순되는 가정이지. 맞아 맞아. 그 가정 모순되는 가정이잖아. 그 가정은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포기돼야 된다는 거지. 과학적 정신에 따르면. 자, 그 똑같은 과학적 정신에 있어서 그런 생각. 자, 모순되는 생각은 뭔데? 바뀌거나, 자, 혹은 버려져야 된대. 뭐에도 불구하고, 명성에도 불구하고, 혹은 사람의 명성에도 불구하고, 그 모순된 생각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명성에도 불구하고. 이래서 안 되세요. 그러니까, 요것도 모순된 생각이지. 이래서 안 되세요. 그러니까, 뭔데? 자, 그래서 어떻게 돼? 교회가 믿어. 지구가 돈다는데 갈릴레를 죽인다는 거지. 그래서 되겠냐, 이 말이야. 자, 그 다음 봅시다. As an example, 에로서. Greatly respected는 아주 존경받았던, 뭐야,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은 주장했어요. Crime 주장했어요. 뭐라고 주장했냐? Falling object은 떨어지는 물체는 fall, 떨어져. Error speed, 스피드로서 떨어져. 자, 비례해서. 뭔데? 뭐와 비례해서? 자, 무게와 비례해서, 무게가 무거우면 빨리 떨어지고, 무게가 가면 늦게 떨어진다라는, 그렇게 떨어진다라고 주장했는데, 이 주장은 얼토당토하는 거야. 왜요? 이 갈릴레오가 피사탑에 올라가가지고 두 개를 떨어뜨리니까 똑같이 떨어지더라는 거야. 무거운 거랑 가벼운 거랑. 이해돼서 안 되세요? 이 거짓 생각은 지지됐대. 사실로. 거의 몇 년 동안? 2000년 동안. 왜냐하면 뭐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의 강력한 권위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으니까 맞았겠지? 이해되지 않으세요? 이것 때문에. 자, 인더. 자, 사이언티픽 스피릿은 과학적 어떤 정신에 있어서 그러나, 과학적 정신에 있어서 그러나, 하나의 입증 가능한 시도, 하나의 입증할 수 있는 실험이야. 반대로 입증할 수 있는 실험. 그러면 반대로 입증할 수 있는 실험이니까 3번은 가짜가 아니잖아. 맞아 맞아. 입증을 해버린 것이지. 맞아 맞아. 그러니까 답이 3번이네. 서로 틀린 것은 2번에. 자, 이거는 3번 같은 경우는 틀린 가정이 아니야. 이미 이제 어떤 거에 반대로 입증됐으니까 진실된 생각이야. 이랬죠? 바로 그것은 무게가 더 나가는 거야. 권위자보다. 이래서 안 되세요. 관계없이. 자, regardless of reputation, 명성에 관계없이, 혹은 숫자, 추종자 숫자나, 혹은 지지자 숫자에 관계없이. 이해됐죠? 추종자나 지지자 숫자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지구가 돌아가려고 말하면 그게 옳은 거야. 니네가 어떻게 말하든지 간에, 숫자가 몇 명이 그렇게 믿든지 간에. 이해됐어, 안 되세요? 과학자들은 시도해야 된대. 과학자들은 뭐라고? 시도해야 된대. 뭐 하려고? 구별하려고. 뭔데? 그들이 본 것. 그들이 본 것은 진실이야. 진실이야. 그런데 what they wish to see, 그들이 보기를 원한 거, 이건 가짜지. 맞아 맞아. 그들이 보기를 원한 거, 그거 이건 가짜야. 그러니까 4번도 가짜의 편입이 되겠지. 이해돼서 안 되세요? 보기를 원한 것 사이는 구별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왜냐하면 그들은 대부분 사람과도 같이, 과학자도 대부분 사람과 같이 하버 베스트 커패서트는 광대한 능력을 가졌대. 풀링 댐셀브즈는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없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학자도 푼 것만 말해야지 포기를 원한 걸 말해서는 안 돼. 그러면 틀린다는 거죠. 이해돼서 안 되세요? 사람들은 항상 경향이 있어요. 뭘 경향이 있냐? 채택하는 경향이 있대. 사람들은 항상 뭐라고? 채택하는 경향.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여기 채택하는 거. 사람들은 항상 채택하는 경향, 그리고 유지하는 경향이 있대. 채택하고 뭐 하는 경향이 있다고?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지. 뭘 채택합니까? 사람들은, 자, 일반적인 규칙을 채택한대. 그리고 믿음, 그리고 신념, 생각, 그리고 가정을 채택한대. 무엇도 없이 채택하냐? Without thoroughly는 철저하게 의심해보는 것 없이, 그거의 유효성. 유효성은 맞냐, 안 맞냐를 의심하는 것 없이 믿음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렇게 채택하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그 믿음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지. 오랜 후에도 그 믿음이 보여줘. 뭔데? 의미가 없어. 가짜야.
자, 적어도 의심스러워. 그렇게 밝혀진 오랜 후에도 그 가짜 믿음 혹은 생각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뭔데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됐어요? 안 됐어요? 이해가 안 돼요? 자, 그래서 가장 폭넓은 가정, 가장 뭔데 폭넓게 알려진 가정, 지구는 납자가 돼. 예를 들면 이거 잘못된 생각 이제 맞아. 지금 지구는 납자가 돼. 얘네 지금 이거 된 것 같아. 얘네 자, 지구는 납자가 돼. 모든 사람이 믿었겠지. 맞아. 이 가짜 가정, 가장 폭넓은 가정이 종종은 가장 적게 의심된다는 것은 지구가 납자가 다는 것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지. 그러나 그건 완벽하게 틀렸다는 거지. 이해 됐어? 안 됐어요? 이해 안 돼? 네. 자, 그러면, 자, 여기 봐보자. 오, 여러분들, 여기, 오, 이, 여기 한번 봐보세요. 여기 이렇게 가로쳐보세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라 돼 있어? 과학계에서는 그러나, 단 하나의 입증 가능한 실험, 반대로 입증 가능한 실험도 권위보다도 더 중요해. 어? 뭐에 관계없이? 명성에 관계없이. 그리고 뭔데? 추종자, 지지자의 숫자와 관계없이 권위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 1번 답이야, 이거. 이게 몇 번 답? 1번 답. 1번 봐보세요. 이 따르면 기존에 배치되는 이론이 발견됐을 때 과학자는 어떻게 해야 돼? 어? 금방 이야기했지? 기존 과학자들의 권위에 관계없이 자신의 생각을 믿어야 되겠지. 이해돼서 안 되세요? 이해 안 돼, 돼. 기존 과학자들의 어떤 권위에 관계없이 자신의 생각을 믿고 밀고 나가야 되겠지. 이해 안 되니, 됐니? 이해 되세요? 이해가 됩니까? 어쩝니까? 응?